비가 이렇게 오네. 비가 내리고. 아, 신촌은 또 이게 내 구역이지, 여기가 또. 내가 많이 와봤는데, 여기. 어. 아, 여긴가?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일단 소주랑 좀 어울리는 거. 라면은 조금 나중에 먹을게요. 선주 후면이라는 아주 양반들의 그런 컨셉이어가지고요. 그래요? 네. 뭐부터 먹을까요? 그러면 두루치기 드실래요? 두대찌개? 두루치기, 두루치기. 아, 두루치기? 두루치기 좋습니다. 아, 그 계란말이도 하나만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와, 요리 엄청 빨리 하시네요, 사장님. 맛있게 드세요. 이게 두루치기인가요? 예, 두루치기.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또 오늘 주종은 소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일단은 한번 안주의 맛을 한번 보도록 하죠. 완전 집밥 같아요, 집밥. 완전 엄마표. 엄마표 맛이에요, 진짜. 손님들이 네. 내가 음식 해주면은요, 집에서 엄마가 해준 음식 같대요. 맞아요, 진짜. 너무 잘 먹겠습니다, 엄마. 어우, 제가 엄마라 그랬네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한번 그러면은 이 소주와의 페어링을 한번. 여태까지 저희가 먹었었던 막 특별한 음식 그런 거와는 다르게 그냥 정감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맛이기 때문에 분위기와 이 feel, 이 느낌에 아주 그냥 최고인 그런 안주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계속 부르네, 이게. 와우! 계란말이! 아우, 감사합니다. 와, 되게 맛있게 생겼다. 아, 계란말이가 너무 촉촉해요. 여기다가 수분크림 넣으셨죠? 그랬나 봐요. 너무 촉촉한데요, 진짜? 아, 최고예요, 진짜 사장님, 최고. 와, 또 촉촉하니까 소주를 먹고 마셔봐야 되겠다. 이 딱 소주 먹고 나서 이 소주의 그 알코올 향? 그거를 계란말이가 바로 막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한번 그러면은 두루두루 계란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계란말이 위에 두루치기를 얹어주세요. 아직 소주의 향이 있을 때 이 두루두루 계란으로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 선생님, 제가 이제 한 병을 비웠기 때문에 한번 라면 이 최루탄 라면 이거 한번 네,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최루탄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루탄 라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최루탄 라면이에요? 그 시절에 최루탄 냄새가 끊이지 않았잖아요. 이 거리에요? 예. 와. 너무 맵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워서. 그 화생방 훈련이 예. 그런 거죠. 예. 눈물 콧물 다 난다 해가지고 네. 라면이 예. 그래서 최루탄이죠. 아, 그럼 굉장히 매운 거예요? 예, 좀 매워요. 저 매운 거 좋아하세요? 좋아는 하는데 잘 먹지는 못해요. 뭐 적당히 해줄까요? 조금만, 네, 덜 맵게, 조금만 덜 맵게. 조금 덜 맵게. 네. 요! 맛있게 드세요. 우와! 냄새만으로도 벌써 매운데요, 사장님? 냄새부터 엄청 매운데요? 야, 이거
괜히 그 비주얼이 그게 아니네. 와, 근데 이거. 근데. 그건 반도 아니야, 반도. 이게 반도 아닌 거죠? 반도 제가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네, 드셔봐. 안 매워요? 오, 딸꾹질 올라. 선생님 잠시만, 저 그 아이돌식 땀 닦기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매콤하네요. 어우. 아 근데 좀 맵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위적으로 매운 맛을 안 좋아하는데 이건 캡사이신 안 들어가요. 예예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맛있네. 땡기죠. 네, 맛있으면서 매운데. 와 근데 이거는 오늘 하루의 스트레스를 단번에 격파할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는 그 술 버릇 주사가 그거였어요. 가장 한국에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매운 라면, 고춧가루를 넣고 다진 마늘을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매운 거를 막 먹어가지고 이렇게 눈물 콧물 땀 이렇게 막 쫙 빼고 나면은 편안하더라고요 다음날. 그래서 제가 늘 그랬었는데, 저는 선주 후면에서는 라면, 매운 라면, 최루탄 라면 강추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